서예의 기본적이고 규칙적인 법과 예를 아우를 수 있는 그 기본을 담았다고 볼 수 있고요. 한문서예 같은 경우에는 읽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서예를 꼭 굳이 이제 읽는다는 개념보다 그림의 형상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미적 시선이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료가 틀릴 뿐이지 굉장히 나타낼 수 있는 형상들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서예 전시에는 어떤 형식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다가 설치 작업과 서예 영상 작업으로 전시에 좀 참여하게 됐습니다. 족자 그리고 병풍, 액자 형태를 벗어난 다른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존의 서예가 어떤 꼭 읽어야 되는 어떤 한계를 떠나서 읽고 싶으신 분들은 읽으셔도 좋지만 그냥 보고 느끼는 걸로 즐겁게 체험하고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상이라는 너비와 폭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법을 이야기하기 조금은 어려울 것 같다.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은 나의 이 두 발에 있고 그 두 발을 걸어서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예술이나 삶을 이렇게 공유할 때 어떤 새로운 형태의 글씨가 태어나는 게 아닐까. 하나의 이 여행자의 입장으로 종이에 국한된 글씨가 아니라 거리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형태의 글씨는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하시면서 전시를 관람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싸기 서울 아트센터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술의 전당, 칼리그라피 페스티벌의 줄임말인데요. 전통의 서예의 모습, 서예의 현대적인 모습, 그리고 미래의 모습까지 좀 세 개에 걸쳐서 전시를 다채롭게 관람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칼리페 2019 서예 그 새로운 탄생 전시가 예술의 전당 서예 박물관에서 12월 29일까지 열립니다. 예술의 전당 유튜브도 꼭 구독해주세요. 환영합니다.